남자 자리 말고 봐줄 게 없다고 해. 남자 자리요? 응. 남자 자리는 이제 남자친구 자리, 남편 자리. 응. 요거를 먼저 봐줘야 된다고 해요. 네. 응. 결혼을 아직 안 했어. 응. 만나는 사람도 없고. 있어요. 있어요? 네. 몇 살이에요? 저보다 어려요. 그러니까 나이. 35? 35? 엄청 어린 것도 아니구만. 그죠? 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왜 우리가 사람을 보면 연상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연하를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본인 같은 경우는 연상, 연하 큰 상관은 없다고 해요. 아. 어, 그러니까 나이만 놓고 보면 뭐 연상, 연하는 큰 상관없고 네. 동갑은 조금 안 좋고 아. 어,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네.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은 나는 솔직히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어, 만약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거라면 결혼은 절대 반대라고 하셔요. 결혼하면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요? 네. 물론 그 사람도 힘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남자보다는 지금 남자친구보다는 본인이 몇 배로 더 힘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마음. 그러니까 속 썩일 일이 있다는 거지. 네. 본인 마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여자 문제로 보여요. 여자랑 술 이렇게. 이 사람 술 해요? 네. 어, 술 문제가 좀 이렇게 약간 붉어진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런 걸로 보여요. 근데 왜 또 우리가 술을 먹으면 네. 여자 문제가 같이 생기는 사람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그 이분은 그런 걸로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여자 문제가 좀 이렇게 같이 껴있는 걸로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는 결혼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요. 뭐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냥 뭐 지금 만나는 어떤 그런 정도? 그냥 가볍게 만나는 정도예요? 현재로서는. 그러면 그냥 지금처럼만 어, 유지를 하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동거도 하지 말고. 안 되죠. 동거도 하지 말고 그냥 딱 지금 정도 아니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만나는 것도 나는 괜찮아고요. 어르신들은 너무 깊게, 너무 가까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는 조금 불안하다라고 하셔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 생각해서가 아니라 본인 생각해서. 그죠? 네. 혹시 지금 어떤 일 하세요? 현재 일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일을 쉬고 있어요? 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일을 막 섣부르게 시작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본인 건강을 우선적으로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직장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하시네. 원래는 그 어떤 일을 했었어요? 그냥 뭐 아르바이트 가끔 좀 하고 이 정도였거든요. 아, 그냥 꾸준히 했던 그런 거 따로 없고? 네, 전문직은 아니고. 따로 하고 싶은 일도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어르신들은 어, 일이 우선이 아니라고 봐요. 어, 물론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일을 해야 되고 본인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하시네. 건강이. 건강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할지 계획을 해서 이제 직업을 찾아 나가는 거. 어, 그렇게 저는 순서가 보이는데 왜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근데 본인 사주 같은 경우는 보면 직업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직업운은 직업에 관련된 그런 기운이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이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네. 어느 한 곳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정착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이직을 뭐 많이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직장을 갔는데 대인 관계가 뭐 안 좋다든지 아니면 급여가 너무 적다든지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어, 직업이 조금 이렇게 딱 변변찮은 직업, 본인이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직업, 그런 직업을 가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셔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냥 잘 맞는 거, 잘 네. 맞는 직업군 그런 거를 보면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미용 쪽이 잘 보이긴 해요. 네. 근데 미용인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 애견 미용이랑 사람 미용. 저는 둘 다 괜찮아 보여서 혹시나 나중에 이제 이쪽으로 일을 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네. 저는 애견 미용 쪽도 좀 이렇게 괜찮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애견 미용이요? 원래는 다른 그 사람 미용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쪽으로 혹시 일하신 적 없으세요? 관심은 되게 많이 가진 적이 있어요. 최근에도. 아, 최근에도? 네. 어, 저는 딱 그쪽이 제일 뚜렷하게 보여요.
그거 아니면 뭐 요식업도 나쁘진 않은데 그 본인 체력이 네. 잘 못 따라줄 것 같고 그리고 흥미가 빨리 떨어질 것 같아. 그냥 잠깐 한 2, 3개월 바짝 하고 또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다. 네. 그런 걸로 보여. 그래서 어찌됐건 몸을 조금 쓰는 일을 하시긴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요식업도 자꾸 몸을 움직이는 거고 그 이런 미용도 자꾸 손이나 몸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저는 첫 번째 말씀드렸던 미용이 제일 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쪽으로 하시게 되시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가 안 되지. 안 되죠. 이 막 뭐라 해야 되지? 우리 책을 보면은 글씨가 막 날아다닌다고 해요. 어르신들은. 네. 그렇죠. 막 그러니까 막 엄청 잠도 쏟아지고 네. 괜히 보기 싫고 그냥 원래는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딴 거 먼저 하고 나는 이걸 해야겠다. 자꾸 미루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순서가 바뀌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어르신들께서는 네. 먹고 살려면 조금 힘들어도 노력을 좀 하라고 하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사주의 그 뿌리. 뿌리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터전, 기반이잖아요. 네. 근데 본인 사주의 뿌리를 보면 공부 기운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반대로 살았잖아.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더 먹고 사는 게 조금 힘들어. 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건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궁도 좀 안 좋아 보이긴 해요. 네. 근데 자궁보다는 그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혈액순환? 네. 부종? 나는 이게 조금 더 좀 안 좋다라고 보여져요. 좀 부종이 이렇게 몸이 붓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부종이 있는 거랑 혈액순환이 안 돼서 약간 수족냉증? 네네. 그런 거랑 이제 얼굴이 좀 잘 붓는 거.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첫 번째로 케어를 해야 되는 걸로 보이고, 그 다음이 저는 자궁으로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딱 운동을 조금 하라고 하시네? 네. 운동 부족이야, 내가 볼 때. 맞아요. 운동 부족, 그 근력, 근육. 네. 근육 부족, 먹는 거 부족. 나는 이렇게 나. 그래서 이것만 먼저 조금 이렇게 에너지가 채워지면 네. 그러면은 몸에 좀 힘도 나고 에너지도 좀 생기고 약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자신감? 네. 약간 의지? 그런 게 좀 많이 올라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운동을 일단은 조금 시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힘이 생기면 그때 이제 취업을 하시는 걸로 네. 저는 순서가 그렇게 보여요. 현재도 지금 몸이 아주 안 좋아서 그쵸. 예, 쉬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을 혹시 최근에 언제 갔었어요? 건강검진 받는 거. 건강검진 작년인가? 작년에? 네. 일단 어르신들께서는 이제 올해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에 한 번 더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건강검진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검사 받으실 때 소화기 계통하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자궁하고 신장은 콩팥이잖아요. 네. 근데 이 세 군데는 꼭 필수로 받으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 세 군데가 제일 안 좋은 걸로 보여. 아 그래요? 근데 왜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네. 사람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든.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말씀을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술 먹지 말고. 네. 담배 피지 말고. 네. 둘 다 하세요? 네. 다 끊으라고 하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술 그 드시는 양을 보면, 네. 원래 본인이 먹어야 되는 양보다 너무 많이 먹은 것도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술, 담배를 이제는 조금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 줄이는 게 아니라 그냥 끊으라고 말씀을 하셔. 담배 하루에 얼마나 펴요? 반갑 정도? 근데 솔직히 내가 볼 때는 한 번에 끊는 게 힘들어 보여. 담배를 이게 단기간 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는 지금 당장 끊는 게 너무 힘들면 하루에 그냥 두세 개 정도로 줄이라고 하셔요. 많이 줄이는 거죠. 네. 그리고 술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원래 뭐 소주 한두 병
아니면 맥주 한두 병 그렇게 먹었었다면 지금으로서 저는 마실 수 있는 양이 맥주 최대 두 잔 정도로 보여요. 한 번 먹을 때. 그렇다고 매일매일 먹지 말고. 그렇게는 안 먹어요. 한 번 먹을 때 맥주 두 잔? 아무리 많아봤자 세 잔 정도로 저는 보여요. 그래서 이거 먼저 일단 줄이고, 그 다음에 운동하고, 그 다음에 취업. 순서를 그렇게 잡아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결혼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지금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한 짧으면 2, 3년, 네. 길면 4, 5년 정도 뒤에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뒤에요? 그 뒤에. 그러니까 짧으면 3년, 길면 5년, 그 뒤에 하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결혼 운이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결혼 운보다는 이혼 수가 앞장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금 마음을 비우고 네. 본인 일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를 먼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자기 자신을 케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네. 그 다음에 결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셔. 아직 결혼 생각도 없고 아직 없어요 결혼 생각은. 네. 조금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그게 더 좋아요. 그리고 자제분은 저는 안 낳는 것보다는 낳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최대 3명은 너무 많고 한 2명 정도? 근데 2명을 막 반드시 낳아라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윗전에서 보셨을 때는 그래도 아예 안 낳는 것보다는 낳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셔요. 특히 뭐 금전적인 부분이나 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아기를 낳으면 막 몸이 더 좋아지는 분들이 있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비슷하게 보여요. 건강 운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경제적인 부분으로 좀 많이 밝아지는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시면 네. 자제분은 그래도 꼭 낳으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희망적인 얘기네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요.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요? 선뜻 생각이 안 나네요.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충분히 본인이 조금 궁금해왔던 거? 약간 고민거리? 좀 안 풀리는 그런 것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다 했다고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해서 또 제가 못 읽어낸 부분이 있을까 봐. 저희 친오빠가 해외에 갔는데 친오빠가? 네. 그 어떤 뭘 배우러 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떻게 잘 될까? 어떤 일인지 아세요 혹시? 요식업이에요. 요식업? 네. 오빠 원래 무슨 일 했었어요? 그냥 뭐 딱히 전문성 있는 그런 직업은 없었고요. 없었고? 네. 나는 왜 오빠 이거를 보면 불법적인 그런 거랑 연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지? 불법이요? 응. 근데 이게 완전 불법은 아니고 약간 좀 애매하다고 하시는데 불법적인 그런 일에도 연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시네. 지금? 약간 돈 이런 거. 어느 나라에 가 있는데요? 지금 중국. 중국에? 근데 전 들어오시는 게 좋아 보여요, 한국으로. 오빠 뒤통수 맞을 수 있다 그래. 거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랑. 아 그래요? 이게 사업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 내년하고 내후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빠가. 그래서 약간 돈을 약간 사기치는 거, 그러니까 사기 당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사기를 치니까 사기 당하는 거, 아니면 사업을 해도 그냥 빨리 망하는 거. 망하진 않지만. 장사가 안 되는 거 저는 이렇게 좀 보여요. 그러니까 밝아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제가 볼 때 오빠 사주를 보면 요식업이랑 잘 안 맞아요. 원래 잘 하지도 못한데 이쪽을. 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요식업을 해서 괜히 말아 먹으려고. 나는 그렇게 보여. 맞아. 어르신들은 말아 먹을 수도 있다고 하시네. 지금은 돈이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 오빠가. 근데 이거 잘못하면 오빠 오히려 마이너스 돼요.
차라리 그쪽 그 사람들하고 연류가 네. 돼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래도 돈으로 좀 여유가 있다면 네. 한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자기만의 사업체를 꾸리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여요. 아, 혼자? 응, 혼자. 네. 동업하는 거 말고. 네. 왜냐면 오빠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네. 그 좀 믿을 만한 사람이 난 별로 없어 보여.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체도 일단은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규모로 네네. 요식업 말고 어떻게? 요식업 말고 그 차라리 오빠는 그 약간 제조라고 해야 되나? 제조요? 약간 그 물건 받아가지고 납품한 유통 네네. 제조 유통 이쪽이 저는 더 잘 맞아 보이긴 해요. 원래는 어떤 일을 했었는데요? 그냥 많은 일을 했었어요. 전에도 요식업을 했었고 그것도 잘 되지 않았었고 제가 그러고 나서는 이런저런 일을 하긴 했었어요. 그냥 여러 가지 네. 그냥 근데 오빠도 일용직 같은 것도 해보고 뭐 그쵸 직업운이 이렇게 확 좋지가 않다. 보면은 여자 자리도 안 좋고 직업도 안 좋고 둘 다 좀 비슷해. 내가 볼 땐 여동생이랑 오빠랑 근데 굳이 두 명에서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볼 때 오빠가 그나마 조금 더 나아요.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둘 다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오빠 빨리 한국 들어오라고 하시네. 돈이 없어지는 걸로 나는 보여. 규모가 커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작진 않은 걸로 알고 그쵸. 있거든요. 막 엄청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네. 소규모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런 거 상담받은 거를 오빠한테도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빠랑 대화를 한번 잘 나눠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